자, 이제 김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혼자서 이게 다 해야 될 양입니다. 이게 지금 알타리거든요. 예, 오늘 혼자서요. 이거 이제 다 뽑고. 이게 뭐지요, 이게? 그 전라도인가 어디서 나는 거 있잖아요. 예, 갓. 예, 갓도 이거 다 뽑아야 되고. 예, 이거 대파도 좀 다 뽑고. 예, 저희 동네에서요. 지금 배추가 예, 가장 지금 잘 됐거든요. 예, 혼자서 또 이거 배추 다 뽑아야 되고요. 이게 또 무죠. 예, 무까지 예, 오늘 제가 해야 될 양입니다. 싹 다 혼자서 해야 돼요. 알타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렇다. 현차는 것도 있고 적은 건 적고 큰 건 좀 크고 안녕하세요. 예, 네, 어머니가 2시부터 하라 계세요. 그래도 제법 나오네 이거. 우리는 아주 알타리 시끈 못 합니다. 이렇게 심이야 많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알타리 밭은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는 배추. 아하, 배추 다 썩었네 이거는. 그게요. 너무 커가지고 우린 좀 빨리 하시다 가시더라고요.
그러면 오늘 저녁에 온다 했어? 예? 오늘 저녁에 오는 거? 아니 그거 좀 올라갔다 세워서 저 저기 신기장 좀 준다. 약을 안 치니까 청개구리가 많네. 네, 지금 퍼른 게 없잖아. 퍼른 게 네. 그러니까 배지밭으로. 어허. 아유, 어르신 계셔가지고 금방 끝나네요. 아유, 안 타가려면은 어렵지. 그렇다고 도시라고 엄마가. 밥먹이기가 할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. 요거 요거까지만 작업하고 또 쌈이라 돼서 드실라 가시는지 아하 얼마 안 된다. 아유 한국에도 포장 네 아 요거 다 하고 왔고 아 요게 뒷전이 아유 이렇게 배추 무는 다 작업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가 뭐 겨울에 또 쓰실 건지 배추 몇 포기만 남겨놓고 이제 덮어놔야죠. 자 이렇게
네, 덮어서 배추 무는 준비가 끝났고요. 아, 얘는 알타리, 그 다음에 이거 대파, 그 다음에 뭐죠? 갓. 네, 갓까지도 여기도. 자, 또 이렇게 덮어놓으면은요. 아, 이랬던 저랬던 우리 김장 준비는 네, 거의 다 됐습니다, 이제. 항상 네, 머문 자리는요. 네, 이렇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또 다음을 또 다음에 고생 안 하죠. 할 때 해야 돼요. 이렇게 뭐 팥 뽑은 자리 다 깔끔하게 네, 항상 뒷마무리가 중요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싹 다 해서 네, 깔끔하게 네, 마무리 지었습니다. 김장이 끝나야 1년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